지금 둥근무늬 낙엽병이 이렇게 와 있는 농가가 있다면은 방제 효과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방제는 거의 이제 마무리된 거잖아요. 네. 이제 앞으로 뭐 어떤 거 이제 유념해서 하면 될까요? 지금 뭐 방제가 완전히 마무리됐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제가 너무 궁금해서. 네. 저희 농장에도 이렇게 가물어서 전잎이 진다고 하잖아요. 네네. 노랗게 되고. 네. 그런 이렇게 잎사귀들을 채취를 해가지고 제가 미세 현미경 같은 걸로 관찰을 해봤는데 이게 눈으로는 도저히 판단이 안 돼가지고. 네. 둥근무늬 낙엽병 병반 있는 나뭇잎이 어떤 건지. 아, 올해 지금 뭐 좀 가물은 지역은 낙엽이 많이 진 데가 많아요, 농가에서. 아, 또 정상적으로 이렇게 관주가 되고 물을 공급한 농가는 둥근무늬 낙엽병이 걸린 나무는 표가 나기 때문에 그 구분법을 오늘 좀 제가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 나무 같은 경우는 둥근무늬 낙엽병이 지금 와 있어요. 그러니까 온도가 더 내려가면은 아주 확실히 여기는 이제 피해가 심각하게 드러날 거예요. 요런 거, 요거는 지금 점점점 찍혀 있는 거 파란 부분, 예, 요게 지금 둥근무늬 낙엽병 병반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는 완벽하게 지금 둥근무늬 낙엽이 감염이 된 거고, 파란 잎을 떼어 볼게요. 이것도 잡히나요? 투명하게 잡히진 않아요. 햇빛에 이렇게 해서 한번 볼까요? 아, 예. 뭐가 네. 이렇게 보이네요. 예. 네. 검은 게. 예. 네. 지금 검게 네. 예, 속에 있는 게 이게 둥근무늬 낙엽병이에요. 예. 조금 둥글, 뭐 동그랗진 않지만 둥글둥글해요. 예. 예. 그러니까 모무늬 낙엽병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이렇게 사각이 져갖고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감나무에 모무늬 낙엽병은 잘 안 오는 거고 둥근무늬 낙엽병 예방을 했다 하면은 모무늬 낙엽병 약이랑 다 같이 거의 혼재돼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모무늬 낙엽병 약을 특별히 쓸 필요는 전 없다고. 왜? 20년 이상 경험을 했으니까 네, 그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낙엽 잎이 있다 하면은 우리 밭에는 둥근무늬 낙엽병이 왔다고 보면 돼요. 노란 것도 있고 파란 것도 있고, 파란 것은 햇빛에 이렇게 비춰보면은 금방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런 농가는 내년에 방제를 확실히 해야 돼요. 이미 지금 둥근무늬 낙엽병이 이렇게 와 있는 농가가 있다면은 방제 효과는 없습니다. 이미 늦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지금 방제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뭐 더 좋아지느냐, 아니면 뭐 회복이 되느냐, 이건 없어요. 오늘 낮에 한 33도였는데 오늘 밤에 15도 이렇게 하면 한 15도 차이 나잖아요. 이런 날에는 확실히 그 다음날 둥근무늬 낙엽병이 뭐 확실히 그냥 이제 우리 눈에 보일 정도로 나타나요. 지금 방제를 뭐 하라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 그렇다고 지금 이걸 해서 병반을 죽인다고 해서 내년에 뭐 수확이 더 잘 되냐, 그건 아니에요. 다만 좀 괜찮은 밭, 이렇게 자기가 구분을 해서 여기는 쓸만한 데가 있겠다라고 하는 데는 해주는 게 좋죠. 큰 밭들은 부분적으로 소독이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수확이 가능한 나무라고 판단되면 하시고, 그렇지 않고 이 정도면은 해도 효과는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둥근무늬 낙엽병이 걸린 거고요. 다시 이동을 해서 정상적인 밭을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는 저희 농장이에요. 아까 찍은 데는 저희 농장 주변이고, 올해 물이 부족해 갖고 영동 지역은 이렇게 감잎이 노랗게 지금 벌써 단풍이 드는 데가 많아요. 이 수분이 부족해서 가물어서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낙대 그 잎을 따서 보면은 이렇게
뭐 하늘을 쳐들어 봐도 되고 이렇게 직접 봐도 점이 없어요. 이거는 둥근무늬 낙엽병이 아니에요. 가뭄으로 인한 피해예요. 여기 뭐 다른 것도 한번 따볼게요. 여기도 이렇게 보면은 병반이 여기 하나 있네요. 여기에 하나 있어요. 나머지는 지금 병반이 없어요. 그리고 둥근무늬 낙엽병 특징 중에 하나가 병반이 그몇개 찍혔다고 해서 꼭 감한테 피해가 오는 것은 아니에요. 20개 정도 이상 찍혀야지 그 잎이 숨을 못 쉬어요. 그 둥근무늬 낙엽병의 특징이 뭐냐면은 온도가 떨어지면서 이 잎에 잎 뒷면에 붙었던 둥근무늬 낙엽병 그 포자들이 활성화가 돼요. 활성화가 돼 숨구멍을 막는 겁니다. 여기 지금 이제 아까 그 아랫집 농장에서 따온 건데, 요거는 이제 못 버티죠. 이 정도면은 잎이 100% 다 떨어진다고 봐야 돼요. 요거는 지금 뭐 정상적인 거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경남 양산에서 대봉을 하시는 분이 전화가 왔던데, 대봉이 지금 떨어지는 이유가 한 가지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집 농장에 사진도 이렇게 찍어보고 보내오셨는데 병반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대봉이 좀 떨어졌어요. 왜 그렇겠어요? 올해는 그 경남 양산 같은 경우 비도 적당히 왔어요. 수분 부족이 아니고 밤에 낮에 계속 호흡을 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날이 더워서 밤에 입을 저 구멍을 닫고 좀 쉬어야 되는데 쉴 시간이 없이 하다 보니까 감에 데미지가 온 거예요. 밤낮이 온도가 떨어지지 않으니까 올 밤에는 또 무조건 다 30도가 넘었잖아요. 그래서 그 늦더위로 인한 감의 스트레스 이런 것 때문에 대봉이 좀 떨어졌다고 한게 있어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둥근무늬 낙엽병하고 관계가 없어요. 탄저병하고도 관계가 없고 그런 것을 뭐 이 지금 둥근무늬 낙엽병이 걸렸다 하면은 확실하면은 감이 다 쏟아져요. 거의 남질 않아요. 근데 그분 농가 사진을 보니까 군데군데 하나씩 빠지는데 많이 속상해 하시더라고. 근데 그 충분히 수확을 하고 올해 뭐 크게 피해가 된다고 판단을 지금 할 필요는 없어요. 예, 병반을 잘 확인하시고 이거는 둥근무늬, 이거는 아닌 거. 예, 요거 구분하시는 거. 오늘 좀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방제는 거의 이제 마무리된 거잖아요. 네. 이제 앞으로 뭐 어떤 거 이제 좀 유념해서 하면 될까요? 지금 뭐 방제가 완전히 마무리됐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깍지벌레하고 갈색 날개 매미충이 있어요. 갈색 날개 매미충이 지금 알을 여기 여기 지금 보이네. 여기 잘 보세요, 이거. 여기. 아, 여기 있네. 예. 여기 있네, 진짜. 예. 예. 이것들이 올해 나온 새순, 지금 이런데, 이 새순에 올해 이제 막 찔러댈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개체수를 낮추기 위해서는 갈색 날개 매미충 그 균제보다는 충제로 갈색 날개 매미충하고 마지막 깍지벌레, 이걸 하나 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틀, 3일 정도 지금 비가 온다고 하니까, 가뭄이 지금 힘들었던 지역도 아마, 원기를 회복할 것 같아요. 나무들이. 이틀 정도만 비가 더 와주면은. 그러면은, 그때는 그 우리가 착색이 좋게 하고, 좀 감이 좀 튼튼해지게 하는 영양제 비료, 뭐 질산 칼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넣어서 해준 거죠. 지금 요소를 넣으면 안 됩니다. 요소를 넣으면은 감이 더 파래질 수 있어요. 잘안 익습니다. 그래서 요소는 넣지 마시고 질산 칼슘이나 뭐 가리 같은 거 이런 걸 넣어서 같이 충제하고 비료하고 살포해 주면 될것 같아요. 탄저병은 지금 이제 끝났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비가 막 계속 쏟아지고 온도가
뭐 30도 넘어가고 계속 지속되면은 모르지만 지금 날짜가 계속 가뭄이 계속돼 갖고 탄저균들이 지금 활동을 하기에는 시기가 조금 늦었다. 그리고 올해는 탄저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서 탄저를 뭐 전혀 소독하지 한 번도 예방을 안 하신 분들은 해주는 것도 좋겠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살충제, 이제 갈색날개매미충, 그리고 그 깍지벌레, 그리고 우리가 이제 좀 튼튼하게 나무를 영양소를 잘 공급할 수 있는 뭐 칼슘 종류 이쪽으로만 해주면 되겠어요. 이제 한달 정도만 있으면 이제 수확하네요. 그렇죠. 한 이제 뭐한 달이면 될것 같아요. 정말 1년 동안 여러 가지 고난도 있었고 했는데 대표님도 태풍 맞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